여기 여성분이 보이시는데, 자, 여기 이분이 저한테 차를 판매하신 거. 장난이고요. 네. 자, 이곳은 수원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본의 아니게 또 저희는 항상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여성분께서 대차를 해 가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정말 아끼고 갈고 아끼던 차량을 판매를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 차종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넘버원이에요. 뭐 판매율, 만족도, 뭐 연비, 여러 가지를 다 봐도 타시는 분들 이차딱 팔면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 차종이고요. 수입차 중에서 가장 유지관리비가 참 좋은 그 차종 BMW 5 시리즈가 나와봤고요. 그 중에서도 완전 구하기 어려운 M 에어로다이나믹 고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요, 5 시리즈입니다. 520T 디젤을 사용한 차종이고요. 그 중에서 에메오로 다이나믹은 옵션이 굉장히 상위 등급에 있는 옵션으로 520D와 굉장한 좀 많이 옵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외관의 부분도 좀 다릅니다. 외관 스타일링도 다르기 때문에 520D 찾으시는 분들, 차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본형은 사실 좀 옵션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상위 등급의 옵션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여성분께서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이번에 대차하셨어요. 대차하시면서 저기 본인께서 정말 자기 이거 차 관리 정말 열심히 한 차니까 믿고 자신 있게 판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달받고 차량 상태 보니까 차 너무 상태 좋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20D 중에서 G바디 바뀌기 전에 이 마지막 버전 형식들 찾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16년도 2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너무 좋아요. 7만 5천 km로 약 1년에 약한만 km 정도 운행하신 차량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유무에 있어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은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차량 외관 실내 함께 하실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5 시리즈 6세대 이제 마지막 버전입니다. 뭐 차량이 거의 10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거의 약 17년도에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온 모델이고요. 그래서 약 7년 정도가량 판매를 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 520D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강남의 소나타. 13년도, 14년도 때 진짜 요 차종 인기 정말 폭발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판매율 1등, 2등을 항상 이 클래스와 겨루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 되게 친한 친구가 이 520D를 저한테 구매를 해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재규어를 타다가 520D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재규어 탈 때는 불안불안하다. 차가 그리고 마지막에 좀 고장나서 한 500, 600만 원 수리하고 막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520D 딱 타면서 본인은 진짜 520D랑 너무 잘 맞는다고. 뭐가 잘 맞아? 그냥 차가 다 좋대요. 굳이 저안 물어보거든요. 뭐차 좋냐 이런 거안 물어보는데, 본인이 그냥 막, 아, 확실히 BM 5 시리즈는 5 시리즈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차종을 잠깐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이제 운행을 해봤거든요. 만족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런 차종입니다. 자, 차량이 외관 상태가 정말 깨끗해요. 외관 색상은 BMW 중에서 가장 이제 인기 좋은 컬러 카본 블랙, 약간 이제 블루 계열 하고 빛바래면 블루 계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블랙 색상 느낌이 나고, 아래쪽 범퍼 하단 스타일링도 일반 기본형하고 좀 다릅니다. 자, BMW 그릴 모습, 헤드라이트 상태에는 뭐 말할 것 없이 깨끗하고 순정 LED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휠도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 외관 상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색상이 예쁘네요. 예. 뭐 오이공디는 뭐 화이트 색상이 제일 많죠. 예, 검정 색상이랑 그리고 이렇게 좀 카본 블랙 색상, 예, 남색상, 예, 상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휠도 보여주시면 휠도 아주 깔끔하고요. 뒤쪽은 트레드 약 한 30% 전량 남아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은 뭐든지 이제 모델마다 마지막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풀체인지 되기 전 마지막 버전 모델이 완성도들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양산을 하다 보면 차량이 뭐 리콜도 들어오고 뭐 문제점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형 모델로 가면 사실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싸져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비싸지는데 마지막 버전 520D 그냥 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520D가 좋아요. G-body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5년, 16년씩 모델 구입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여기 안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성분이 보이시는데, 자, 이분이 저한테 차를 판매하신 거 장난이고요. 네. 트렁크 사이즈는 그래도 이제 뭐 국산차 대형 차량보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엘메어로 다이나믹의 실내 옵션도 또 풍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시세가 거의 약 2천만 원 후반대 오이공디는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자, 16년식 마지막 버전 7만 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면 판매 금액 2,850. 자, 2,850만 원에 차량을 준비했고요.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아, 역시나 이제 여성분들이 좀 운전하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좀 깔끔합니다. 예, 실내가 아주 깔끔하고요. 역시 이제 뭐 HUD도 들어가고 상단에 뭐 썬루프, 예, 이렇게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먼저 도어 쪽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접이 버튼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1단 들어갑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적용해 놨고요. HUD 버튼 아래쪽에 있고 오토라이트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사용감 전혀 없어요.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상단에 블랙박스 그리고 자,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아주 큽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 하고요. 아래쪽에 ISG 기능, CD 플레이어하고 오토 에어컨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 차키는 두 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하고요. 전방 센서 기능, 이게 VDC하고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16년식 마지막 버전 이 520D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저 키로수 7만 키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본 차량은요, BMW 5 시리즈 중에서도 M 에어로다이나믹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판매 금액 2,850만 원입니다. 차량 금액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